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은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100명대 이하로 줄고 사망자는 10명 미만으로 줄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올림픽 직후인 지난 8월부터 이상하게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일본의 1일 확진자 수는 2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세 달이 지난 11월 7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는 162명에 불과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사망자가 없었던 날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확진자 수가 두 달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국민들에게 PCR 검사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검사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가격은 무려 2만엔, 한화 약 20만원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계 조작이 그렇게 말처럼 쉬울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일본에서는 가능합니다. 실제 아베 정권 시절에는 일본 경제 통계가 통째로 조작된 것이 아주 뒤늦게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경제 통계를 조작한 것인데요. 그것도 일본의 경제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기간 통계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었죠. 또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가 반년 동안이나 확진자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통계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감염자 정보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중앙정보의 정보수집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취합합니다. 그런데 감염 확산 상황에서 환자 대응 업무에 쫓긴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 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실수인지 의도된 통계 조작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확진자 수 감소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의 한 대학과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시절 내놨던 초중고 휴교 조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아베에게 치명상을 안겼습니다. 작년 2월 27일 열린 일본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당시 아베 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한 달간 초중고 휴교를 결정하고 신속히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쿠슈인 대학이 미국 하버드대학 등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작년 2월 아베가 내린 일제 휴교 조치 이후 감염병 확산이 억제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작년 2월 내린 휴교 조치는 당시에도 아베 총리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계부처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보좌관 한 명의 의견만 듣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교내 학생들을 통해 확산된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휴교 조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국민 생활 전반에 파급될 영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일부 지자체는 가정에서 아이를 챙겨야 하는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휴교 요청에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일본 전역의 휴교 조치 때문에 일본 학생들의 학력에도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 미국의 두 대학에서 전국 27개 지역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년 3월에서 9월에 인구 대비 감염자 수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휴교를 시행한 지자체와 휴교하지 않은 지자체의 감염자 수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베 전 총리가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들만 힘들었고 혼란만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팀은 아베를 망신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을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한 것인데요. 연구를 이끈 후쿠모토 겐타로 가쿠슈인대 교수는 지난 2월 일제 휴교 조치가 내려진 시점에 델타 변이가 출현한 지금은 감염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기회가 줄고 심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일제 휴교를 요청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와 같은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얼마 전 중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돼 10선의 고지에 오른 아베가 이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인물이 10선 고지에 오르게 하는 일본 유권자들의 수준도 참 알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정부 통계만을 믿고 여행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행마저도 도박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은 여행 복권에 빠져 있습니다. 여행 복권이 담긴 복권 기계에 1회에 5,000엔, 한화약 5만원을 넣고 돌리면 무작위로 목적지가 정해진 비행기 티켓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파친코에 열광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파친코는 역사적으로도 100년이 넘었으며 칩 매입 규모는 연간 242조원에 달할 정도이죠. 2017년 기준 이미 마카오 카지노 시장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도박성이 가미된 여행지 티켓 자판기는 일본인들의 취향을 자극했고 급감한 확진자 통계에 힘입어 수많은 일본인들이 지금 자판기 앞에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본에서 오는 12월부터 바이러스가 재확산해 6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인공지능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NHK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 관방의 코로나19 AI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나고야 공업대학팀이 AI로 분석한 결과 내년 1월 중순에 6차 유행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기상 조건, 그리고 백신의 접종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을 조합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 12월이 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연말 회식 건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재확산해 6차 유행이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조작된 통계를 믿고 전국적으로 여행에 나선 일본인들을 보며 AI의 예측이 충분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준비 중인 일본인들이 믿고 있는 확진자 급감 통계가 일선 병원에서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협조한 병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무수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 대비 병원 간 보조금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심지어 일부 시설은 환자 한 명당 6억 원이나 챙긴 곳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받은 국립병원 94곳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9,8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3병원은 97억에서 153억 원을 받은 반면 환자 수는 25명에서 36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환자 한 명당 보조금이 무려 2억에서 6억 원에 달하다니 이쯤 되면 분명 세금을 이용한 모종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 외에 다른 병원들의 보조금도 엄청납니다. 전체 병원의 1인당 평균 보조금은 9,700만 원,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일본 정부의 보조금 뿌리기 덕분에 민간 병원을 포함해 전국 1,290개 의료기관의 재무 상황은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통계 조작의 천국인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줄어든 확진자와 사망자 수, 거기에 국가 보조금으로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한 의료기관들까지 일본 정부와 의료기관이 모두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